여러분 안녕하세요. 김지성의 찬송가 이야기 오늘 다섯 번째 찬송가 5장을 여러분들과 같이 지금 5장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싶어요. 찬송가 5장. 이 천지가 만물들아. 예. 지금 거의 60대 이상 되신 분들은 정말 많이 부르셨던, 교회에서 많이 부르셨던 찬송가인데, 예. 이 찬송가를 보시면요. 예. 말 그대로 송영이에요. 송영. 여기 송영이라고 써 있고요. 제가 다 창으로 띄워 드릴게요. 송영이라고 되어 있고요. 작사가에 보면, 이것도 창으로 띄웠는데, 예, 아노니무스라고 돼 있어요. 이거 뭐냐면요. 뭐예요? 작사 미상. 그러니까 근거를 모를다 그랬대. 작자 미상일 때는 이 용어를 써요. 그런데 1908년에 우리나라 찬송가라고 해가지고요, 장로교하고 감리교하고 최초로 공동으로 만든 찬송가가 있었어요. 그 찬송가에 보면요, 이 작사자 이름이요, 윌리엄 캐스라고 써 있어요. 그것도 제가 찾아서 여러분들께 창으로 띄워드릴게요. 근데 이 윌리엄 캐스는 사실 목사님이시거든요. 영국교회 목사님이신데, 이분도 굉장히 1500년대 사람으로요, 굉장히 많은 작시가를 했는데, 영국에서만 활동한 게 아니라 유럽 전역에서 당시 활동을 많이 했던 캐스 목사님이신데요. 이분이 어느 나중에는 어떤 역할까지 했냐면, 칼빈이라고 그러죠, 영어로. 칼뱅을 도와서 제네바 시편가를 같이 만든 연구자 중에 한 명이에요. 그러니까 이 분이라고 이렇게 써 있는데, 무슨 이유에서 현대에서는 지금 윌리엄 캐스 목사님 이름이 없고 그냥 작자 미상으로 나와 있어요. 이거는 제가 지금 더 공부를 찾아봤는데 없더라고요. 네, 그래서 지금 제가 더 찾게 되면은 나중에 찬송가 5장 플러스 해가지고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찾아뵐게요. 그리고 작곡자 보시면은 엘오 엘머슨이라고 되어 있어요. 아이고, 엘머스라고 되어 있어요. 이 엘로는요, 루터 올란도 엘머슨이라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역시 미국 사람이에요. 원래 신학대학도 졸업하고 그 다음에 의사가 되려고 여러 가지 공부를 했지만 결국은 다안 되고요, 음악가가 돼 버렸어요. 그러니까 천성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가 음악가였던 사람인가 봐요. 그래서 음악가로 활동하면서 음악 교사로 일하다가 나중에는 보스턴에 있는 불피니시 스트리트의 처치에 오르가니스트로도 활동을 했고, 그 다음에 그린필드 교회 오르가니스트로도 활동을 했어요. 그래서 많은 교회 음악으로 위한 그러니까 교회 음악 곡집을 거의 70권 정도 발행했던 사람인데요. 예. 그 공로로 하여튼 음악 박사학위도 받고 이런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분이 제가 알기로 95살까지 굉장히 오랜 삶을 유지하셨는데, 하여튼 돌아가실 때까지 이 교회 음악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곡들을 발표를 하셨어요. 그런데 여기 보시면 힌튼에 보시면은 뭐라고 써 있어요? SESSION. 이거는 뭐냐면요, 엘머슨이요. 예, 엘머슨이 그린필드 교회에 오르가니스트로 있었을 때그 교회의 담임 목사님 이름이에요. 그래서 이 담임 목사님은 너무 존경했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 찬송과 곡조의 명을 담임 목사님의 이름으로 했어요. 만약에 저도 찬송가를 작곡할 날이 있으면 저희 담임 목사님 이름으로 하고 싶지만 제 이름으로도 하고 싶어요. 이거 뭐, 농담이고. 자, 그러면 이 찬송가는 우리나라에 어떻게 알려졌냐면요, 1898년에 찬성시라, 찬성이 아니라 찬성시, 성시, 예, 여발, 찬성시에 처음 등장했는데요. 제가 안애리라는 분을 여러분들께 꼭 각인시켜 드리고 싶어요. 이분은 선교사, 베어리 선교사의 와이프인데, 우리나라 초기의 교회 음악에 대해서 굉장히 헌신하신 분이세요. 베어드 선교사의 부인이었는데요. 이 여러 가지 기록들을 보면 이 아내리 선교사가 매 주일, 교회 음악 학교와 그 다음에 주일 학교를 위해서 헌신을 했대요. 그래서
특히 여성들의 인권과 교육을 위해서 노력을 하셨는데, 매주일 우먼스 바이블 스쿨이라는 거를 만드셔서 수백 명의 사람들을 여성들로 하여금 교육해야 된다. 예, 열심히 배워야 된다. 예, 그래서 음악 교육을 통해서 이 곡들을 했는데, 사실 그분의 노력에 의해서 그때 곡집을 찬송시를 냈었을 때, 이 찬송시를 최초로의 영어 가사를 한국말로 번역한 사람이 안 에디라는 지금 여러분께 설명하고 싶은 이 선교사님이에요. 그 선교사님이 예, 여성의 인권을 위해서 이 찬송시를 한국말로 번역해서 널리 알리셨어요. 초창기에. 그래서 이 찬송가는 정말 초창기 때부터 우리 나라 사람들에게 굉장히 널리 불리게 된 찬송가예요. 자, 그러면은 어떻게 이 찬송가를 연주하면 좋을까요? 송령이에요. 그쵸? 송령. 송령이면은 어떻게 연주를 해야 될까요? 플레늄. 역시 마찬가지죠? 자, 그러면 한번 이 찬송가를 쳐볼게요. 제 경험에 의하면 이 찬송가 부를 때요, 교인 10명 중에 8명은요, 전능성부를 전능성부 2도로 불러요. 원래는 찬송가가 이건데 대부분의 교인들은 이렇게 불러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은 끊임없이 찬송가대로 예, 쳐주셔야 돼요. 그러면은 여기서는 지금 말 가사대로 제 운율을 보면 8888이에요. 그러면 이 천지가 마물더라. 그런데 아까 제가 뭐지? 못 갖춘 마디이지만 여기는 이 천지간이죠. 그죠? 이 천지간. 해서 너무 강조를 할 필요 없어요. 여기도 지금 5도의 레가토를 이렇게 연주하면 안 되겠죠. 이럴 때는 왼손이 도와줘서 왼손에서 테너랑 엘토를 같이 쳐서 하는 게 레가토가 훨씬 잘 되겠죠. 그죠? 복 주시는 주 여호와. 그렇기 때문에 저는 여기를 강조하고 싶어요. 자, 보세요. 5도를 할 때는 오른손으로 하는 것보다 왼손으로 도와줘서 5도 진행을 병진행을 네, 깔끔하게 한다. 그 다음에 가사를 내용할 때복 주시는 주 여호와 주를 저는 강조하고 싶어서 주 전에 끊는다. 그 다음에 전능성부 성자 성령 삼일째죠. 그렇기 때문에 성부 성자 성령을 들으면서 반드시 치셔야 돼. 안 그러면은 다 붙게 돼요. 아셨죠? 그 다음에 찬송하고 찬송하세. 두번 가사를 반복한다는 건 뭐죠? 강조의 의미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보다는 그리고 두 번째 찬송가세를 더 강조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저는 이때 베이스 라인까지 다 끊지는 않았어요. 왜냐하면 찬송하고 찬송가세가 한 라인의 문장이기 때문에 찬송하고 찬송가세 이렇게 강조하는 의미에서 베이스 라인을 연결하고 손만 끊어서 강조를 했어요. 다 이해하셨죠? 그러면은 이걸 해서 간단하게 제가 연주를 하고 마칠게요.